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일까요? 새벽 2시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짠! 수산물 시장에 왔고요. 갑자기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또 겨울에는 회를 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은 24시간이라서 새벽에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산물은 살 안 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여기 맞죠? 네, 맞아요. 아, 그쵸. 전복은 두 마리요. 네. 네네. 네, 규정 사이즈 렌즈. 이건 얼마예요? 이거? 5천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많이 안 됐어요. 네. 한, 네, 이 정도? 세 마리하고, 해삼 두 마리. 어디야? 정확하네. 그래요? 저번 주에 이런 거 하나 많았어? 감사합니다. 짜증나요. 방어. 광어, 민어, 연어. 와우. 홍민어. 빨리 해. 그러니까 관자랑 이건 새우는 버터구이고 이거하고 이거 버터구이. 네. 이건 해. 네. 그리고 이거는 개치고잉. 네네네. 아, 얼굴만 하네. 지금 새우가 안 나왔는데 배고파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반복회, 그 다음에 이거 모둠회, 관자, 버터, 그 다음에 꼬막, 개불이랑 해삼. 해삼은 초장에다 찍어서 환자 버터. 이거 고소해 진짜. 그냥 간다. 아니, 얼마 두꺼운 거다. 그러니까 막상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이게 비리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비린맛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요.
나 너무 15,000원 먹는 거 같아. 방어는 기름져서 좋아. 방어는 막장에 찍어 먹었을 때가 잘 어울리고, 연어는 생와사비에 간장. 전복은 오독오독 풍년 맛이고, 오독오독보다는 약간 오독오독이긴 한데 약간 말캉말캉. 그리고 좀 애가 짭짤한 거야. 그리고 개불은 고소해. 그리고 방어는 기름지고 맛있어. 우리 해산물 사 아니다.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는 안 찐다는 거지. 이거랑 막두공기랑 그거랑. 네, 우리가 해산물 좀 많이 먹었잖아. 괜찮아, 난 다 먹을 수 있어. 안 돼,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남은 세점은 너가 먹어. 갈갑을 해야죠. 네? 룰은 룰이에요. 아? 그런 룰이 어딨어? 여기. 아니야. 지금 거 갈갈이보? 뭐라? 뭐라? 니 먹으려고 태어났어? 내가 잘못했다. 야, 내 점이었어. 어쩔 수 없네. 먹을 수밖에. 어쩔 수 없잖아. 부족하게 시키고 또 시키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마지막 점. 클리어. 클리어. 네, 35,000원요. 네. 이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좀 부족한 듯 시키고 추가로 또 시키자. 처음부터 많이 시키지 말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